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현존 최강의 동영상용 스마트폰이죠. 15 프로 맥스를 써보니 이렇게 들고 촬영할 땐 정말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들고 뛰어봤어요. 아직은 아무리 아이폰 15 프로 맥스라고 하더라도 걷거나 뛸 때는 조금 흔들렸어요. 좀 아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짐벌입니다. 비포 애프터예요. 아무리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애플 프로레스나 로그 촬영이 추가된다고 해도 걷거나 뛸 때는 아직은 영상 자체가 너무 흔들렸어요. 이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전통적이지만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짐벌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최적화된 제가 경험한 짐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현존 최강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더욱 완벽한 그리고 흔들림 없고 더욱 밝은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연구의 결과물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럼 미리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함께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최적화된 최강의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짐벌 하면 DJI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 많이 사용하시죠? 좋습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같은 대형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같은 고퀄리티 영상을 뒷받침하기에는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프로맥스는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되잖아요. 초광각 모드를 사용할 수 없기에 흔들림에 더욱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흔들림 억제뿐만 아니라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압도적 화질을 뒷받침할 최강의 시네마틱 짐벌로 이 녀석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지윤 스무스5 S입니다. 스무스5 S는 스마트폰 짐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터 파워를 탑재한 스마트폰 짐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맥스와 같은 대형 그리고 프로맥스의 압도적 화질을 뒷받침할 최적의 짐벌이었어요. 지금 스무스5 S에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장착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스마트폰 짐벌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강력한 모터 파워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촬영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스무스5 S의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손으로 들고 뛰어볼게요.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슬슬. 네. 이번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스무스5 S에 장착하고 뛰어볼게요. 네, 쭉쭉쭉쭉 슬슬 멈춰주세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차이 분명히 있죠. 시네마틱 모드처럼 확대가 되는 모드를 사용할 때 짐벌의 운용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스무스5 S는 세로 촬영도 가능해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더욱 완벽한 흔들림 없는 세로 촬영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무스5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가로, 세로, 흔들림 없는 촬영에 테스트 결과 다양한 기능이 호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줌인 줌아웃이었어요. 스무스5 S의 전용 앱인 ZY 카미를 켜고 스무스5 S 측면에 팔로우 포커스를 돌리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이 가능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하며 줌인 줌아웃까지 가능한 거였어요. 이렇게 되니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 거기에 고가의 소니 캠코더에서만 가능했던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이 걸으면서도 가능했습니다. 또 스무스5 S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무선으로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지원 역시 가능했어요. 편하죠? 그런데 나는 짐벌 자체의 앱이 아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자체의 동영상 앱 그러니까 애플 프로레스나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하며 흔들림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스무스5 S는 블루투스만 연결하면 전용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선으로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했어요. 애플 프로레스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하며 흔들림 없이 무선 녹화, 녹화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스무스5 S를 장착하니 흔들림 없는 영상, 거기에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 또 시네마틱 애플 프로레스 모드를 사용하며 무선으로 녹화, 녹화 해제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명과 마이크입니다. 영상은 완벽해요. 하지만 조명과 마이크까지 장착되어야만이 진정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 짐벌이겠죠.
먼저 마이크입니다. 스무스 5S는 강력한 모터 파워로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도 15 프로맥스의 운용이 가능했어요. 프로맥스를 옆으로 이동 후 마이크 단자의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역자 C타입 단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측면 4분의 1 나사산에 미니 매직암을 연결하고 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테스트한 마이크는 코미카 VM10 Pro라는 미니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연결은 기본 동봉된 C2C 케이블을 마이크의 측면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연결하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설정을 디지털로 설정해주세요. 아이폰 15 프로맥스 스무스 5S 거기에 마이크까지 장착했습니다. 버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역시 조명이겠죠. 빛이 적은 환경에서 촬영한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결과물입니다. 아쉽죠? 그런데 여기를 봐주세요. 조명입니다. 스무스 5S는 짐벌 자체에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이 부분을 꾹 누르면 조명이 켜지고 이 부분을 돌리면 광량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비포 애프터입니다. 훌륭하죠? 스무스 5S는 타사의 스마트폰 짐벌들처럼 추가 비용을 내고 조명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벌 자체에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내년 4월에 광화문에서 왠지 더 많은 인원을 더 밝고 멋지게 흔들림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스무스 5S는 조명의 추가가 가능했습니다. 더 밝아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조명이 하나 더 장착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아이폰 15 프로맥스 세트의 완성입니다. 궁극의 아이폰 15 프로맥스 스마트폰 촬영 세트가 완성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폰 15 프로맥스 그리고 스무스 5S를 함께 사용해보니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 팔로우 포커스를 활용한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 마이크의 장착, 거기에 대광량 조명까지, 이것이 저의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와 카메라를 동시에 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짐벌입니다. 조금 전 스무스 5S는 스마트폰 전용 짐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맥스와 카메라를 동시에 운용하며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스마트폰 전용 짐벌만이 아닌 이 아이폰 15 프로맥스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풀프레임 그리고 1.5 크롬 미러리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짐벌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지윤 크레인 M3S를 추천하고 싶어요. 테스트 결과 크레인 M3S는 소니 알파7M4, 알파7C2, ZV-1과 같은 풀프레임 바디에 24GM, 35GM, 1635G와 같은 풀프레임 렌즈가 장착되었습니다. 또 알파6700과 같은 1.5 크롬 바디에 1800과 같은 렌즈까지 장착되는 초소형 짐벌이었어요. 보통 카메라용 짐벌에 스마트폰들 너무 가벼워서 세팅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테스트 결과 크레인 M3S에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테스트 시 저는 울란지 ST02S를 사용했어요. 사실 거치대를 장착해도 프로맥스가 너무 가벼워 짐벌의 네 번의 세팅 중 두 번째 정면을 바라보는 세팅은 100% 지원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니 크레인 M3S는 강력한 모터 파워로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M3S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거치대는 제가 사용한 것 외에 더 무거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도 무거운 케이스를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이 크레인 M3S에 더욱 완벽한 짐벌 세팅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은 M3S의 모터 파워 설정입니다. 모터 파워는 가장 약한 로우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되니 풀프레임용 초소형 짐벌인 크레인 M3S에도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M3S 역시 포트레이트 모드의 탑재로 스마트폰 짐벌과 같은 완벽한 세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M3S는 스무스 5S처럼 짐벌 자체의 조명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측면 다이얼을 2초간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리면 광량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M3S의 조명은 스무스 5S와 달리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이폰 15 프로맥스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까지 흔들림 없는 시네마틱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저는 크레인 M3S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캐주얼 촬영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한 스무스 5S, 크레인 M3S는 조금 전문적이죠. 그런데 나는 이런 전문적인 짐벌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캐주얼하게 이 아이폰 15 프로맥스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지윤 스무스 Q4를 권장드립니다.
제 경험상 스무스 Q4는 조금 전 스무스 5S만큼 모터 파워가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었어요. 셀카봉이었습니다. 스무스 Q4는 셀카봉이 탑재된 캐주얼 짐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모두 가능하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가로, 세로의 전환이 가능했어요. 또한 테스트를 해보니 스무스 5S와 마찬가지로 ZY 카미를 활용한 모든 기능이 호환되었어요. 그리고 조명의 장착도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존 최강의 영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그런 15 프로 맥스에 최적화된 세 가지 짐벌의 소개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희망하며 나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이런 꿀팁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최적화된 테이블 영상 촬영 세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